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표를 하나 만들 수 있었어. 자,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에 해당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오케이. 자, 사인 0도는 0, 사인 30도는 아, 30도는 2분의 1, 사인 45도 2분의 2분의 루트 60도 2분의 루트 3 1 1 또 1 1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그죠? 탄젠트 0 3분의 루트 3 1 루트 3 없어요. 그죠? 이렇게 했었어요. 그건 여기서 이제 확장할 거. 오케이? 옛날에는 더 많은 그 사인 코사인도 구했는데 탄젠트 값을 조금 더 구해볼 거야. 첫 번째. 근데 이게 있어요. 리뷰를 먼저 할게. 각의 이등분산의 성질. 부터 얘기를 좀 할게. 각이 있는 사의 성질 기억나요? 언제 하는 건 아니지만 중2 때 단문에서 나왔다는 건데, 자, 내각을 이등분하든 외각을 이등분하든 공식은 똑같아요. 이 A라는 내각을 이등분했어. 오케이? 여기 만나는 점을 D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A라는 각의 외각을 이렇게 이등분했어요. 여기를 D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때 공식은 똑같아요. AB 대 AC는 CD 대 CD래요. 얘대 얘는 얘대 얘래요. 오케이. 얘대 얘는 얘대 얘래요. 됐죠? 오케이.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거 계속 나와요. 고등학교 때도. 오케이. 자, 첫 번째. 15도와 75도에 관한 탄젠트 값을 가볼게. 오케이. 자,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 30도, 60도, 이렇게를 나왔어요. A, B, C였다고 할게요. 근데, 6일이랑 같도록 이렇게 선을 그릴 거. 이렇게 연결했어. 더 연장선을 그었어. 그러면 이각이랑 같죠. 더해서 몇 도? 30도가 됐다는 건 15도가 됐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얘가 1이었으면 여기가 루트 3이고 여기가 2였을 거지. 그럼 여기도 2죠. 맞죠? 오케이. 그러면 15도를 담고 있는 직각삼각형은 이큰 삼각형이잖아. ABC잖아요. 그죠? 탄젠 15도는 그러면 밑변 2 플러스 루트 3이야. 그치? 높이가 1이야. 그치?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야. 유리화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 되는 것 같아요. 됐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탄젠트 75도는 15도랑 75도 더하면 90도잖아. 더해서 90도면 역수라며. 얘의 역수,
플러스 루트 3이겠다. 그치? 이해가? 그러니까 15도, 75도에 대해서도 탄젠트 값은 구할 수가 있었어. 옛날에 사인, 코사인도 구할 수 있었는데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오케이? 두 번째. 22.5도 그리고 67.5도. 오케이. 자, 45도, 45도. 즉각 이동을 생각했냐? 그럼 이게 루트이고 얘가 1이고 얘도 1이었죠? 근데 요 내가 45도를 이등분할게요. 놔볼게요. 그럼 22.5도가 되죠. 여기도 22.5도가 돼요. 됐죠? 그래서 그러면 얘대 얘는 얘대 얘라고 했잖아. 이게 별이었으면 여긴 루트 2별 돼요. 1대 루트 2. 1대 루트 2. 별이었으면 루트 2별이죠.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한 게 루트 2 플러스 1 별인데 그게 1의 역할을 해야 된다. 더하면 1이어야 된다. 됐죠? 그러면 별은 몇이 됐어? 루트 2 플러스 1분의 1이지. 유리화하면 루트 2 마이너스 1인 것 같아.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야. 됐죠? 그러면 요 삼각형 보여요? 여기서 탄젠트를 구하면 탄젠 22.5도가 1분의 얘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럼 탄젠 67.5도는 역수여야 되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1이죠. 유리화하면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치, 기본각에서 확장된 각의 크기까지 에 탄젠트 값은 구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될까요? 여기까지 돼요? 한번 볼까요? 아이씨, 1학기 거네. 2학기 거가 여기 있다면. 이게 그냥 바로 나오죠. 탄젠 15도는? 우리 2 마이너스 루트 3, 그죠? 답 그냥 1번, 그죠? 알고 나면 되게 쉬운 거지. 탄젠 x를 봐달라고 했어요. 지금 볼게, 이거 좀 볼게요. 3번이야? 바로 나왔어? 이 길이, 이 길이가 같죠? 그러면은 여기도 x고, 아, 그래서 22.5도구나. 그치? 그래, 탄젠 22.5도는 루트 2 마이너스 1, 그죠? 너무 쉽다, 그죠? 그죠? 탄젠 75도도 아까? 그치? 2 플러스 루트 3, 그죠? 너무 쉬웠다, 그죠? 될까요? 탄젠 22.5도도 그렇죠. 루트 2 마이너스 아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끝났죠. 오케이. 될까? 너무 쉽네요, 그죠? 자,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직각 삼각형의 닮음과 삼각뼈. 자, 일단은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나온 거라. 직각 삼각형의 닮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공식 암기할 거예요. 이거 기억날 거야, 그림 그리면.
응? 다 기억나요? 중2 땐 공부 좀 했다 이거지? 어? A, B, C. 여기 직각이었어. 그어서 이렇게 내리겠대요. 수상의 발 그어서 H라고 넣을게요. 그래서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H, 여기 X, 여기 Y, 이 전체를 A라고 했을 때 기억나시죠? 첫 번째. B제곱은 X 곱하기 A. 기억나니? 예제곱은 예 곱하기 예. 그죠? 마찬가지로 C제곱은 Y 곱하기 A. 그죠? 그 다음에 H제곱은 X 곱하기 Y. 했던 거 기억나요? 마지막 네 번째 B 곱하기 C랑 A 곱하기 H랑 같았던 거. 오케이? 그럼 여기서 이걸 이제 이용해서 구할 건데 결국엔 첫 번째, 내가 구해야 하는 각을 포함하는 직각삼각형부터 찾을 거야. 직각삼각형에서 우리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볼 거니까. 오케이? 형을 찾자. 이게 첫 번째야. 근데 직각삼각형이 지금 얘만 봐도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예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여러 직각삼각형 중에선 내가 길이를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니까,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길이를 구하려면 되게 많이 피타고라스를 많이 쓸 거야. 적절하게 피타고라스를 이용하시면 돼요. 될까요? 오케이. 어떻게? 이렇게? 자, 문제를 이제 보죠. 쉬운 것부터 가죠. 응? 아, 저기 선생님? 8시 반에 하시죠? 왜? 볼게요. 이게 일단 볼게. 여기가 X였대요. 그리고 X 더하기 Y가 90도지. 여기도 90도니까 여기가 Y지. 그리고 여기가 X지. 일단 이렇게 나와도 되죠. 왜냐하면 내가 큰 삼각형들의 길이들을 알고 있잖아. 90이 3대 4니까 여기 5에 해당하는 15 될까요? 그럼 끝난 게 코사인 X는 X에 대해서 큰 삼각형에서 보자면 밑변이 10이에요, 그죠? 뒷변이 15고, 그죠? 그리고 코사인 y는 이번엔 얘가 밑변이죠. 끝났네요. 15분의 21, 5, 7, 그죠? 답이라는 거죠. 돼요? 너무 쉽다, 그죠? 상인데 한번 봅시다. 탄젠 x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같은 각들을 좀 묘사해 봅시다. 이 각도가 X였어요. 그럼 더해서 90도니까
다시 여기가 x였을 거야. 그치? 맞죠? 돼요? 여기가 y였다고 하면 여기가 다시 y가 될 거죠. 맞죠? 그럼 여기 다시 x가 되겠네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천천히 해볼게. 이 삼각형에서 탄젠트는 밑변분의 높이 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치? 또 이 삼각형에서는 밑변분의 높이 하니까 그죠? 또 이 삼각형에서는 밑변분의 높이 하니까 그죠? 또 큰 삼각형에서는 밑변분의 높이죠. 이러면 웬만큼 그치? 직각삼각형이 지금 총 보이는 게 얘도 있겠다. AD분의 CD도 있겠다. 그죠? 오케이. 자, A분의 D 있어요. 그죠? AB분의 AC 있네요. 그죠? AD분의 BD가 아니라 BD분의 AD였죠. BD분의 AD였죠. 3번 일단 답이네요. 그죠? 그죠? AD분의 CD 있네요. 그죠? DE분의 C 있네요. 그죠? 답 몇 번? 3번. 그치? 안 어렵다. 그치?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여기에 추가하자면 구해야 하는 각을 같은 각들 체크도 해야겠다. 그치? 될까? 오케이. 자, 좀 더 가보죠. 얘도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봐봐. 여기가 x면 여기를 y라고 할게요. 오케이. 더해서 x 더하기 y는 90도야. 그럼 여긴 다시 x. 그리고 큰 삼각형을 해볼게. 왜? 13, 5를 알잖아. 그럼 5, 12, 13 기억나요? 피타고라스에서. 그러면 sin x의 값은 끝난 게 빗변분의 높이. 답이죠. 너무 쉽다. 그치? 같은 각 찾고 그 다음에 빨리 그냥 삼각비 때려버렸어요. 그치? 길이는 피타고라스 써도 됐고. 오케이? 쉽지? 될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4분원 할 거고 대소관계 무슨 얘기냐면요.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응? 너가 잘해서. 얘가 O고 너 A고 A가 B, H, 여기 뭐 C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이 각도가 뭐 세타였다고 할게요. 이 반지름의 길이는 1이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생각을 해볼게. 여기 수직, 여기 수직이었어요. 첫 번째는 삼각형 OBH에서 오케이? 사인 세타는 OB분의 BH 맞죠? 근데 OB는 반지름이니까 1이잖아. 아, BH가 곧 이 길이가 뭘 의미하는구나. 사인을 의미하는구나. 그렇죠? 코사인은 그치, OH 돼요?
그치. 그 빗변이 1이니까 그치. 탄젠트는 일단은 뭐라고 쓸 거야? OH분의 BH라고 일단 쓰긴 쓸 거야, 그죠? 됐어요? 일단은 확실하게 요건 얻어봤어요. 그치. 삼각비의 값이 곧 길이랑 같다는 거야. 자, 삼각형 이번엔 OCA에서 볼게요. 사인 세타는 OC분의 AC야. 맞죠? 이 큰 삼각형에선 그게 결국 BH랑 같을 거란 얘기고요. 그죠? 똑같은 세타에 대한 사인 값이니까. 두 번째, 코사인 세타는 OC분의 5A이고, 그럼 OC분의 1이야. 그죠? 왜? 얘가 1이었으니까. 그치? 그게 곧 뭐랑도 같대요? OH랑도 같대요. 어, 그럼 얘와 얘는 역수관계라는 것도 알게 되네요. 그죠? 탄젠트 세타는 1분의 AC니까, 아, 그냥 AC다. 이것 또한 알게 되죠. 너무 간단해요. 그죠? 읽어내면 되는 얘기예요. 그죠? 오케이. 아, 이것도 알려주셨어? 어, 맞아요. 자, 가봅시다. 너 덥진 않지? 응. 그래. X 더하기 Y는 90도네요, 그죠? 그럼 일단 Y랑 Z랑도 같다는 건 알겠네요, 그죠? 그리고 요 길이가 지금 몇이고? 1이고. 요 길이도 몇이고? 1이고. 그럼 sin X는? BC가 맞네요, 그죠? 탄젠 X는 1분의 2기로 쓰면 맞죠? 맞죠? Y는? sin Y는 얘분의 얘죠. 어, 맞네요, 그죠? 코사인 Z는? Y랑 똑같으니까 얘분의 얘로 가면 BC죠. A2가 아니라. 그죠? 틀렸네요, 그죠? 4번 답이고, 탄젠 Z는? 얘분의 얘니까 D분의 1 맞네요. 할만하겠다. 오케이? 쉽지? 할만하죠? 자, 얘도 볼게요. 코사인 40도래. 여기가 40도야. 맞니? 그러면 얘가 1이잖아. AB의 길이랑 같다. 그치? 이건 AB의 길인데 AB의 길이가 0.766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맞죠? 탄젠 50도는 얘분의 얘니까 이 길이야. 그치? CD의 길인데 그게 1.1918이라는 거죠. 1.1918에서 0.7660을 더하면 875, 89, 1점. 그죠? 답이에요. 너무 쉽다. 그죠? 그치? 너무 쉬워서 빨리빨리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죠? 자. 볼게요. 네 번째. 삼각비의 대소관계인데 우리는 요걸 알고 있죠. 그 요 표에서 한번 특징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사인은 0에서부터 1까지 증가해요. 그죠?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코사인은 1에서 0까지 감소합니다. 네. 세 번째, 탄젠트는 0에서 무한대라고 얘기할게요. 끊임없이 증가해. 그죠? 그리고 네 번째, 그래서 세타가 0도보다 크고 45도보다 작을 때는 사인이 코사인보다는 작아요. 각도를 보통 세타를 표시 많이 해요. 마치 길이를 L로 표시 많이 하잖아. 그 랭스의 줄임말이거든. 뭐 그런 것처럼 세타는 보통 각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주로 쓰는 기호야 그냥. 알겠지? 그리스어.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리스어도 못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45도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을 때는 코사인이 이번엔 거꾸로 사인보다는 작아요. 근데 해봤자 얘는 몇이 안 돼. 1보다는 작아, 그치? 딱 90도일 때 1이니까, 그치? 그리고 탄젠트는 그때 이미 커져요, 그치? 1, 45도일 때딱 1이니까, 그치? 될까요? 오케이.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45도가 기준이라는 거. 사인은 계속 증가하고 코사인은 계속 감소하니까, 그치? 사인, 코사인 대조비교는 어렵지 않겠다, 그치? 탄젠트는 이미 45도 해버리면 사인, 코사인보다 훨씬 커져버려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곱근의 성질에서 이게 나올 거. 루트 별제곱은 별이라고 하면 틀리죠. 절대값이야. 그지? 절대값이 생각 안 났어? 그래서 이 별이 양수면 그대로 나올 거고, 별이 음수면 마이너스로 나올 거잖아. 그치? 그 별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체크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 같은 장을 해요. 혹시 표 읽는 법도 알려줄 때? 표 읽는 법은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너무 간단한 거라. 봐봐. 얘부터 봅시다. 삼각비의 값을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나타내 달래요. 코사인 0도는 1이야, 그치? 얘네 둘다 45도 크니까 1보다 커요, 그죠? 얘는 1보다 작죠? 오케이, 끝났네. 코사인 23도가 가장 작고, 그 다음 코사인 0도고, 둘다 1보다 큰데, 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커지는 거니까, 증가하니까. 탄젠 50도, 탄젠 75도. 이렇게 순서대로 가겠죠. 쉽다, 그죠? 오케이? 한번더 볼게요. 얘도 보면, 0도부터 45도야? 그러면, 사인이 코사인보다는 작아요, 그죠? 그러면, 그리고 둘다 1보다는 작죠? 자, 볼게. 루트 1 빼기 사인 x의 제곱은 절대값 1 사인, 1 빼기 사인 x죠? 1이 커, 사인이 커? 1이 더 커, 그치? 그러니까 그대로 나올 거야. 큰걸 작은 거 뺐으니까 양수겠죠. 그죠? 이걸 봐달라는 거야. 한번 더. 루트. 사인 x 빼기 코사인 x 제곱은 절대값 사인 x 빼기 코사인 x고, 그죠? 그다음 코사인이 더 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야 되지. 이 전체에 마이너스 붙이면 코사인 x 빼기 사인 x 되는 거 맞아요? 두 개를 뭐 해달래? 빼달래죠. 이거 죽고 1 빼기 코사인 x네요. 그게 뭐였대?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였대.
맞죠. 그럼 코사인 x는 1 빼기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이야. 그러면 2분의 2 빼기 2 플러스 루트 3이야. 그치? 통분하면.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이네요. 코사인 몇이 2분의 루트 3이야? 30도. 그죠? 오케이? 돼요?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절대값으로 돌리는 거. 그래서 둘 중에 누가 큰지에 따라서 부호가 플러스를 붙일 거냐 마이너스를 붙일 거냐를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삼각비 엔딩입니다.